안녕하세요. 네, 나이가 몇 저 살이십니까? 33이요. 삼땡이네요. 예. 아, 저보다 13살 어리시다. 아. 근데 그때 왔을 때보다 우리 가게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죠? 에, 망했네요, 여기. 그때 저 손님 엄청 많았죠? 예, 엄청 많았지. 아, 지금 심각해요? 예, 세상에. 손님, 저차 오늘 왜 파는 거예요? 저요? 경유차 폐지한다 그래가지고. 아, 그 문재인 잘하는 건가요? 아유, 지금. 짜증나가지고 아, 그래요? 아, 그 말을 다시 크게, 다시 한 번. 죽여버리고 싶은데 진짜. 아, 미세먼지 원인은 뭐다? 중국 지금 중국에서 지금 쥐병 걸린 거 알죠? 저 무슨, 돼지열 돼지 아니, 쥐 쥐에서 오는 병 있잖아요. 그거. 맞아 맞아 뭐지 그게? 패스트 패스트에. 그 패스트 미세먼지랑 오면요, 좆된대요, 진짜 우리나라. 아니 뭐 이미 좋댔어 상관없어. 아, 지금 어떻게, 좀 무슨 일 하세요? 대충 그냥. 나 지금 그냥 사업. 사업이요? 망했죠? 망했어요. 같이 망했네. 예.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봬요. 저 오케이, 오케이. 문재인한테 한마디만 하세요, 문재인한테. 문재인 씨한테 한마디만 할말 하세요. 없는데. 아니, 대충 할 말이 동요. 뭐 하나, 뭐, 좀, 뭐, 하고 싶은 말, 한 하고 가지. 싶은 말? 아,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지금요. 네, 아우. 나 마누라하고 싸우는 빈도가 늘어났어, 얘 때문에. 마누라하고 거의 매일 싸워요, 얘 때문에. 아, 네. 제가 또 정경 출신이라, 아, 또 이런 거에 참을 수가 없어.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. 저기 뭐지? 저기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 좌파들 데모하는 거 많이 봐준 거야, 그렇죠? 그쵸. 죽청으로 막막 사제 타고 올라가서 막 경찰 다 때려부수고 지랄병했잖아요. 지금 보수 시위는 이건 되게 막 진짜 선진국적인 거 아니고 완전히 그냥 선진형. 예. 그렇지. 아, 정경이셨구나. 광우병 막았는데, 광우병. 광우병 때? 막아냈을 때? 그 광우뻥? 그때 나왔던 놈들한테 한마디만 했어요. 그 또라이들한테. 광우병 그 시위 막, 뭐, 내가 빵꾸난다고 했던 연예인도 웃긴 겸이라 광우병 지랄병하고 미국 가서 햄버거 먹은 거 알죠? 누구라고 말안 하겠는데. 뭐다 알죠. 와. 아. 정신나간 문바새끼들한테 한마디만 했어요. 시원하게. 아니 뭐 간단하게 그냥. 알아들을 리가 없지만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는 이따금 제가 네. 강아지하고 대화를 시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힘내세요. 예. 총선 이겨야 돼요. 예. 혹시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? 어느 당? 저요? 자유한국당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